오늘도 당신과 썸 타러 왔어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띵 아이돌 블라썸 시즌2. 저는 인피니트 성종입니다. 종아, 우리 썸블리들 반가반가 아주 반가워요. 아이돌 블라썸 시즌2 16번째 밤입니다. 안녕.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다리요. 예,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벌써 16번째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각종님, 뭐 또개님, 인피니트, 빈님, 섬성옥규님, 너밖에 안 보인다님, 뭐 리규님, 많은 우리 썸블리님들께서 출첵하고 있고 4번 남았다고. 헉, 벌써 4번밖에 안 남았어요? 잠깐만. 그렇네. 목금? 월화. 실하냐? 4번 실하냐? 그런 말 금지, 맴짓이라고. 거짓말, 바로 시즌3 해야지. 아불 없으면 어떡해? 거짓말이에요. 4번이라니 말도 안 되라고. 저도 지금 사실 우리 썸블리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아, 실언했다고요. 4번은 에바라고. 그러니까요. 에바 참치도 아니고요. 예, 이혼 싫어 싫어. 저도 이혼 너무 싫어요. 예, 이혼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혼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막 오고 천둥도 쳤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헐, 안 돼, 안 되라고. 예, 오늘 어땠어요? 갑자기 아침에 비가 내려가지고 천둥이랑 대표님 저랑 면담 가시죠라고 시즌3 하자 막 이러고 그리고 여기는 쨍쨍했어. 아, 쨍쨍하셨군요. 스티브님이랑 저랑 얘기 좀 해요. 저 착해요. 다들 지금 뭐 비 맞고 출근했던 분들도 계시고 대표님 스티브 원더 스티브 분 이제 면담 가자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쌀쌀했죠. 맞아요. 바람이 정말 셌어요. 아까도 저 쫑블리도 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 붙들어 메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검은 색깔 제 인스타와 또 포켓돌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오늘은 중무장 하고 왔죠. 검은색 후드티 입고 이제 좀 가을 거 좀 입고 왔어요. 혹시 추울까봐. 예, 블랙 후드티 입고 밑엔 청바지 입었어요. 예, 감기 안돼 간지난다. 이 정도면 뭐 성종 이스 먼들 쫑블리는 다 어울리니까 뭐든 입어도 이런 뽀대가 나죠. 네, 또 어제는 저희가 드리핀의 동윤씨와 준호씨와 또 우리 강아지 광지강지 두 마리와 함께 했는데요. 제가 랩네임 뭐 차롱이도 지어주고 또 명품 하율도 재밌게 했었잖아요. 제가 너무 신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재밌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친구들이 근데 끝나고도 너무 재밌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재밌었나봐 애들이. 재밌었으니까 재밌다고 말하지. 그쵸? 예, 재밌었어요. 꿀잼 꿀잼이라고. 예, 꿀잼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돌 블라썸은요, 금요일부터 메타보이스 커뮤니티 블라블라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아이돌 중심 방송입니다. 너무 지금 다 외우고 있어. 예, 9시부터 10시까지. 이 댓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 동시송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월드 아이즈죠? 월드 아이돌처럼, 동시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제 공개된, 이성종의 마이 다이어리.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렘의 문을 열다. 설렘의 뜻을 같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설렘설렘 했나요? 어땠어요? 세현미님이 완전 잘 들었어. 인스피리 재현님도 들었징. 조각종 화이팅님도 우리 종이 잘하고 있어. 인피꽃길님도 눈물. 미미종님도 너무너무 좋다고. 맞아요. 사실 마이 다이어리 이성종의 마이 다이어리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좀 TMI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의 좀 솔직한 감정을 우리 썸블리에게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공개해봤습니다. 네, 내일 밤 또 9시 말고 9시에 블라썸 시작해서 10시에 네 번째 에피소드 공개되니까요. 빛이 공개됩니다. 제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빛 말고 빛을 졌다는 게 아니라 빛난다고. 예, 빛이 있기 때문에 네, 아홉 번째는 아니고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 블라블라의 메인 화면 위에 보이는 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예, 그거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만간부. 네,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성종문, 세카, 또 띠뿌시를 한명또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어제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노랑딸기님 축하드립니다. 넘나 넘나 축하드려요. 우리 노랑딸기님 너무 축하드려요. 예, 띠부실은 제작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번 시즌 모두 끝나고 일괄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딱 10분. 10분 남았네요. 근데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 4번밖에 방송이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2명, 3명씩도 뽑기도 하겠죠? 끝나기 전에. 네, 반쯤 포기함. 여러분, 썸블리, 포기하지 마세요. 10분 남았어요. 10분이면은 반 남은 거야. 원래 20분이잖아요, 총. 10분 남았다? 야, 이건 가능성 있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쩡볼리의 이런 대사처럼 우리 썸볼리도 난 잘하진 않지만 난 투표를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가시죠. 예. 라떼는 한잔 호록이라고. 예. 라떼는 한잔 호록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잠시 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청아 씨와 함께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 코너 쫑스루 돌아올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부캐가 찾아옵니다. 색다른 송정이의 썸띵을 보여줄게요. 썸정이 왔음. 수요일에는 쫑스루가 왔쫑. 수요일은 영앤리치 쫑스루가 옵니다. 어제 보셨죠? 명품의 바삭한 거. 제가 또 명품 또 박사죠, 사실. 오늘도 여기까지 저기까지 다 사려고 왔어요. 이거 다 이제 하나씩 색깔별로 다 주세요. 우리 썸블리도 다 드리게. 네, 루이송종 맞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디에 돈을 썼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또 소비와 낭비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썼는지 궁금합니다. 자, 삼성오케님께서는 뮤지컬 티켓 샀죠. 뮤지컬 우리 또 규영이랑 또 우연이 형이랑 동우 형이 또 뮤지컬이랑 연극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네요. 이건 좋은 소비인 것 같아. 앨범 샀죠. 앨범 사는 것도 좋지. 그리고 오늘 제이님께선 오늘 옷 30원어치 질렀음. 아, 30만원치. 와, 이거는 뭘 샀을까? 궁금하다. 30만원치. 야, 이거는 쌈따봉 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뭐, 이 정도도 30만원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그 정도 살수 있지. 그리고 나한테 또 필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잘산것 같아요. 예, 잘 사셨고. 또 우리 피니님께서는, 친구들, 생일이 몰려 있어서 생일 선물 플렉스 했어. 아, 야, 피니님. 근데 이거는 진짜 잘 플렉스했다. 이건 선물하는 거잖아. 내 친구들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야, 이거 피니님, 이거 하트 하나 드립니다. 네, 하나 하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건 잘 소비한 것 같아요. 자, 핑크 군대님께서 오늘 냉동 망고 1.5kg 플렉스함. 잠깐만, 핑크 군대님. 근데 냉동 망고 1.5kg면 몇개산 거지? 나 가늠이 안 와가지고. 야, 1.5kg면 어느 정도예요? 우아라고 지금 인스피버님께서 망고 맛있지 찹찹이라고. 자, 우리 썸블리들, 자, 이게 1.5kg 플렉스 잘했는데 난 이게 양이 얼마나인지는 몰라가지고 한 얼마 정도 될까? 1.5kg 나 가늠이 안 오네. 한 10개 되나? 한 20개? 하여튼 뭐 1.5kg 플렉스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했다 정도 가겠고요. 우리 쫑쫑이 짱짱님께서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써본 썸블리입니다. 야,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써보셨대요. 와, 대단하신데. 이번에 큰돈쓸 일이 있어서 긁어보려고 하는데 떨려요. 신용카드 현명하게 쓰는 법 쫑수는 아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쫑쫑아 짱짱. 아, 이뭐 나는 사실 쫑수라 뭐 신용카드는 그냥 고기 사 먹듯이, 아니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화장품 사듯이 뭐막 긁지만,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사실 신용카드는 너무 계속 쓰다 보면은
이 돈에 대한 계산이 없어지고 계속 사게 돼요. 더 좋은 거 사고 되고 이러니까 신용카드는 정말 큰돈 써야 될때 진짜 필요할 때세번 생각하세요. 세번 생각해서 이건 진짜 사야 된다. 큰 돈이다. 하면 그때 질러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용돈카드 쓰시거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시고요. 예, 신용카드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 밤번개님께서도 신카 진짜 위험해, 습이라고. 예, 체카가 최고래요. 다들 지금 우리 많은 썸블리들이 신용카드 너무 신카 쓰지 말라고. 예, 신카 사실 저도 한참 신카 썼을 때는, 물론 지금 망상에 빠져서, 그냥 뭐, 내가 지금 다 쓴다고 하지만, 예전에 쫑블리로 돌아와서, 옛날 이정종이 한참 신카 쓸 때는 진짜 많이 썼어요. 그냥, 이게 하루에 돈이 금방 빠지는 것 같아. 계속 극다운 재미있어. 냅다 질러서, 안 써야 될 것도 사게 되고, 필요 없는 옷도 사게 되고, 필요 안 사도 되는 또 사게 되고, 뭔가 참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니까 뭐, 벌기가 힘들지, 쓰는 거는 진짜 한방이다. 예. 쓰는 거는 낙하산이더라고요. 슉 내려오더라고. 예. 그치, 그치라고. 이것도 다, 여러분들 다 이제 공감하시잖아요. 써봤기 때문에. 예,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신카보다는 체카를 써라.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다들 이제 신카 쓰면 미래에 다 갚아야 되니까 힘들다고. 맞아요. 신카는 이제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카보다 이제 체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쫑알쫑알 도토리 님도 보내줬는데, 자취하는데 목마를 때 물없는 게 화나고 속상해서 물을 묶음으로 잔뜩 사버렸어요. 굉장한 물 부자가 됐습니다. 아, 쫑알쫑알 도토리, 이거는 잘했던 것 같아.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세트로 사면 더쌀 수가 있어. 더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원따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계속 마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먹어야 건강하지.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좀 건강에 해칠 수 있지만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물은 뭐 날짜도 오래 가고 하니까 유통기한 기니까 잘했습니다. 이거는 뭐 칭찬 드릴게요. 자, 일본 나코가 나는 과자만 사버려. 케이크도 꼭 사고. 그래서 살이 쪄. 히히라고. 나코야, 과자 먹어도 되고 케이크 꼭 사도 돼. 왜냐면 그 정도 살찌는 거 너무 귀여워. 그쵸? 다들 지금 맛있다고. 오빠 나도? 예. 많은 썸블리들 군것질 환영합니다. 아, 그건 진짜 살크업의 표본이죠. 예. 그 정도는 먹어줘도 되고. 아니, 인생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달달한 것도 좀 먹어주고 이렇게 소화도 시켜줘야 재밌지 않습니까? 예. 과자 포기 못해. 그래. 과자, 케이크, 군것질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 소비는 아주 좋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짱께서 최근 계속 다양한 화장품에 손을 대고 있어. 아, 다양한 화장품에. 이거는 화장품. 좋아요. 왜냐면 내가 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소비지. 다양하게 화장품도 써봐야 내 피부에 어떤 게 맞는지, 내 화장 색조가 어떻게 맞는지 아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잖아요. 하나짱님처럼 화장품 사야지. 맨얼굴 다닐 수 없잖아요. 예, 화장 귀찮은데 포기 못하죠. 예, 맞아요. 이제 화장도 하시고 선크림 꼭 바르시고. 네, 은서님이 플렉스라기에는 그렇지만 알바비로 부모님 저녁 사드리고 같이 빙수 먹었어. 잘했지. 은서님, 이건 진짜 쌍 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플렉스지. 너무 좋은 소비죠. 부모님께 저녁 사드리고 또 빙수까지 또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이제 영앤리치 쫑수루는 다음 주에도 찾아올 테니까 다시 쫑불 돌아올게요. 네, 쫑수루 안녕. 뾰로롱 돌아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씀씀이 제대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너무 좋은 소비를 해가지고 내가 뭐 사실 이야기할 것도 없었고 뭘 알려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썸블리들이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을 믿고 지금처럼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돌 블라썸의 드디어 퀸이 오십니다. 하, 눈부셔. 비청아, 퀸청아, 청아씨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후,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네.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화 씨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이고, 아, 포스가 장난 아니세요. 아, 아니요. 네,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많은 여기 썸블리들께서 반갑다고. 아, 썸블리구나, 여기. 네, 썸블리들이라 불러요. 썸블리들.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죠. 여기 청아님 목소리 너무 이쁘셔. 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워낙 목소리도 좋고 춤도 잘 추고 빛이 나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잃지 않고 잃으면 큰일 나니까 네, 네.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돌 블라썸 섭외받고 어떠셨어요? 바로 흔쾌히 네네. 오겠다고 했어요.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PD님이랑 네. 그 전에 네네.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맞아요.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쵸. EBS에서 네. 네. 네, 경청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미든나잇 블랙 했고 같이 네. 같은 출신인 또 EBS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네.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신가요? 좋은 칭찬만 최 네네. 선배님이랑 제가 최애라고 항상 맞아요. 여자는 청아 씨라고 했고 남자는 성종 씨라고 네. 했어요. 그만큼 또 이렇게 네. 연이 있었네요. 최애 모임이네요. 네. 최애 모임입니다. 너무너무 최애 최애. 자, 우리 지금 또 청아 씨가 지난 킬링미 활동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킬링미가 네. 11월 29일? 아, 29일? 맞아요, 29일. 맞아요. 좀 거의 작년 말쯤에 공개를 했었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6개월 만에 이렇게 소통하는 거네요. 아, 네. 제가 큰 죄를? 아니야, 큰 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아져야 되고 좀 심이 필요하고 네. 사실 신게 아니잖아요. 아, 네. 신게 아니죠. 신게 아니죠. 네. 계속 준비하고 맞아요. 또 미팅하고 하고 앞으로 맞아요. 또 미래를 위해서 얼마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네. 건강하게 활동해야죠. 네. 저는 사실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그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성아 씨의 눈을 보면은 네. 건강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건강해요. 뭔가 뭘 이겨냈을 것 같아. 맞아요. 네.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 네. 제가 너무, 너무 기운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 이걸 이겨내고 사실 킬링미를 네. 낸 거라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 시점으로 네네. 다시. 네,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창아 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또 보니까 활동 끝나고도 한국 대중음악상 또 최우수 K-POP 음반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요. 네, 최초로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툭 튀었어. 너무 축하드려요. 최초로. 너무 감사해요. 아이. 네. 처음으로 그 부분이 생겼대요. 제가 최초일 아, 그래요? 수밖에 없어요. 나 너무 좋아. 아니 사실 네. 인생은 최초여야 돼요. 네. 뭐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니, 아니야. 최초. 아니 지금 다 최초지. 청아 씨 전 춤 이렇게 잘 추는 사람도 최초고 아니에요. 이런 매력 가진 사람도 최초죠. 아니 우리 제작진들이 이런 감옥이에요. 아, 행복한 네 감옥. 행복한 감옥이죠. 네, 계속 갖다 드릴게요. 언제든지. 네. 아 그리고 우리 청아 씨가 첫 정규 앨범 켈렌시아로 수상한 네. 건데 이 앨범이 빌보드 2021 베스트 앨범 50에도 들었다고 해요.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쵸. 상 받을 네. 때 어떠셨어요? 우선 상 받을 때 앨범으로 제가 상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네네. 감히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이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거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조금 그만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솔로로 사실 잘 되기가 진짜 힘든데 우리 청아 씨는 그룹 활동 때도 잘 되고 되게 솔로로도 바로 잘 되는 거 보면은 국푸님 덕분에 네, 좋은 시작을 제가 시작을 네, 에너지를 하셨죠. 받고 네. 근데 그것도 기회 잘 잡은 게 청아 씨여서 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사실 그렇게 밥상 차려줘도 숟가락 못 떴을 것 같아. 아이고 청아 씨니까 아니에요. 네네. 너무 잘하고 있죠. 잘 끌어주셔서. 네네, 그렇죠.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청아 씨가 음악퀸에서 또 광고퀸까지 선역했다고 들었어요. 광고퀸이래요 이제는. 광고퀸 네. 시절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지났는데, 그래도 네. 아직 찾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네, 배럴 광고를 찍었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 전에 찍었어요. 찰떡이더라고요. 저도 아유, 봤는데.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찰떡이에요. 아니 또 멋있는 춤을 추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바닷가 씬이 진짜 바다 가서 찍으신 네, 건가요? 네, 바다 가서 찍었어요. 어디 바다? 연정도?
거기 양양. 양양. 양양 가깝죠? 양양. 강원도 위에 있는 데죠. 강릉. 네, 위에. 막 발리 이런 데. 그래, 발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예. 양양. 그렇죠. 너무 예. 예쁘니까. 예쁘니까 또 코로나여서 못 간 네.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양양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네네. 퇴근을 본집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날 갈 수 있으니까. 어, 본집 혹시? 어, 네. 본집이 그 어. 뭐지? 어 위치요? 위치인데 다 얘기하면 이제 또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디든 가깝다 정도. 사실 우리 팬분들이 찾아오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어, 서울 네네. 서울 어딘가. 서울 어딘가? 하긴 서울 어딘가로 이제 찾아 이제 네. 금방 오니까. 그럼 금방 양양에서 오니까. 한 2시간? 네, 2시간 반이 오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진짜 TMI죠. 네, 네. 아, 좋아요. 아, 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에어컨 켜드릴게요. 아 아니요, 충분 네. 충분합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공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 네. 또 대만 공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청아 씨가 7월에 런던에서 공연한다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 너무 축하드려요. 7월에 예. 역시 글로벌 퀸 닿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도의 리야드에서 공연하러 갔었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됐다고 네, 들었어요. 아, 정말 제가 진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언제 여기 가서 또 공연을 네. 해봐요. 와, 사우디요? 네, 사우디. 이제 네. 귀를 의심하고, 오, 너무 좋아요 하고 딱 갔는데 뭔가 가기 전부터 네. 진짜 공연을 할 수 있으려나? 있으려나? 어. 이런 약간 그런 초기 조금 네네. 애매했어요. 초기 좀 애매했구나.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네. 느끼기에는 너무 약간 생소한 그죠. 곳이기도 했고 저한테는 네. 그리고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아예 안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게 무서워. 이게 가능할까? 네네. 가능할까 하면 좀 약 겁도 났었는데 아 해야지 했는데 딱 해야지 30분 했는데. 전에 30분 전에 취소된 네. 거예요? 딱 이렇게 다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제 다 했는데 세팅까지 다 네. 하고 다 불러서 돈 다 드렸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취소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매니저님 에이 멍치지 마 처음에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겠다 거짓말하지 마 뭔 소리야 이랬다가 뭔 소리야, 진짜래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은 왜 날씨가 도대체 어땠길래 취소된 거예요? 날씨가 모래바람이 아~ 엄청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좀 위험한 때문에. 상황이긴 했어요. 아 그랬네요. 아 그런 맞아요. 건강이 중요하고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아, 너무 아쉽고 꼭 다시 사우디에 가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불러주세요. 네 우리 아 우리 퀸청아 모셔 빨리 모셔주세요. 아, 사우디에서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또 혹시 또 전하고 싶은 근황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제가 TMI로 네. 계속 해드릴게요. 아. 아, 네네, 네, 언제든지. 네. 청아 씨의 근황을 또 전해다 보니까 여기에 가둘 수밖에 없는데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고 싶은 칭찬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얼마나 충분히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문들바를 모르겠어요. 문들바 없죠. 네. 아니 제가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풀이로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청아 씨 오늘 왔는데 액세서리 귀걸이 너무 멋있으시고요. 아이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에게 네. 박수를. 아 역시 스타일리스트는 괜히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네요. 그럼요. 네, 오늘 화장도 너무 잘 되셨고 너무 지금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유, 청아 씨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전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사석에서는 네네. 너무 좋으신 것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 혹시 어떻게... DJ 했던 이렇게 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DJ 네. 목소리가 좀 들려요? 들려요. 완전 들려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 게 따로 있긴 하겠죠? 있죠 있죠. 오늘 약간 제가 블랙을 좋아하거든요. 네. 블랙 의상에 블랙 이제 네일까지 어, 약간 네. 갈색 톤 들어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오,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눈썰미가 엄청 좋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딱 봤어요 지금. 네. 아, 검은 색깔 시계까지. 네, 오. 예, 네, 깔맞춤. 네, 멋있어요. 맞아요. 아, 눈치가 되게 빠르시다. 예, 네, 아, 또 제가 막내였거든요, 팀에서. 네, 아. 눈치밥을 한 진짜 10년, 10몇 년 먹으면은 없을 하고. 예, 네, 또 이제 회사에서 처음에 냈던, 이제 전 회사지만, 네. 전 회사에서 첫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관리를 했어요. 아, 첫 아이돌. 그것도 네. 제가 또 잘 공감할 수 있죠. 너무 공감할 수 있죠. 너무 공감하죠. 아, 아니, 편의점 못 가게 하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핸드폰 뺏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대표님이 그런 쪽으로는 되게 프리하셨어요. 아, 그건 좋으시네요. 네. 네. 오. 아, 더 약간 그런 거에 좀 옥죄서 처음에 아. 매니저 형이 이제 핸드폰 뺏으려다가 연락이 안 되니까 네. 나중에 줬는데 아. 이제 편의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아. 너네 알아본대. 아니 아. 연습생이고 이제 데뷔하려고 온 친구인데 누가 알아봐요. 아. 너네 컨셉이 들킨대요. 아 숙소가 네. 서울 어딘가에서 그랬나 봐요. 망원동이었거든요. 아 저는 네. 본집이 네네.
굉장히 어디 뭐 산골짜기 그래서 거기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 네. 너무 좋다. 네. 아, 역시 거의 뭐 인적이 드문 곳이어가지고 혹시 자연인에서 오셨나요? 아, 그래서, 너무 좋다.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재질 안 하셨는데 알아서 재질을 알아서 아니 네. 자연인이라 하셨는데 혹시 우산 안 쓰시고 네. 낙엽잎 쓰시고 네. 뭐,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닌데 가끔가다 개구리 마주치는 정도. 어? 저도 안동에도 살았거든요. 경상 그쪽죠? 네, 경상도 쪽. 네. 거기는 진짜 개구리 진짜 많고 공기 되게 좋고 공기 진짜 좋고 발전이 많이 안 돼서 네, 진짜 초등학생인데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라고 뭐 그 사람이 연예인분은 아니시니까 친구인데 친구의 형이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사를 많이 발전이 안 됐었나 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시내 쪽 살았는데 친구가 완전 더 안동에서도 더 완전 산 안에 있는 데 살았거든요. 거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곡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빨개 벗고 놀고. 그건 되게 프리하게. 진짜 프리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살짝 하면 이제 도시 네. 느낌 나는데 이제 네네.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 이제 꼬불꼬불 어딘가에 약간 잡혀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대표님 반대로 나오기를 네네. 원하셨어요. 아, 나오기. 제발 서울로 좀 나오면 안 돼. 매니저들이 너무 고생한다. 아, 그쵸. 또 멀면은 살짝.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너무 좋다. 맞아요. 이러면서 다녔었다가 지금 이제 나왔죠. 서울로? 네. 네. 근데 사실 서울의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거든요. 네. 맞아요. 단독주택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청하시는. 너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예, 집들이 자연에. 예쁘잖아요. 예쁘고 단독주택도 네. 많고 아기자기한 카페 많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없고 빵집도 네. 맛있는 데 많고 맞아요. 거기 피터팬 빵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피터팬 빵이라고 꼭 가보세요. 연희동에 피터팬 되게 오래됐어요. 맛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맛집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제니스 카페라고 파스타 진짜 맛있거든요. 확실히 여기 네. 여기 이쪽 저 이쪽에 주민, 살아요. 주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연희동 단독주택을 좀 봤어요. 엄마랑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 집값이 너무 올랐더라고. 그거는 맞아요. 네. 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열심히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청아 씨도 건물 사야지. 네. 사실 사람들이 지금 청아 씨 건물도 싶다. 있고 다 있는 줄 알 거예요. 아 정말 없고요. 맞아. 사실 그것도 네. 여러분들의 꿈인 것처럼 저의 꿈이기도 해요. 맞아, 우리 꿈입니다. 일단 집부터. 일단 집부터 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 사, 일단 집 사고 건물 사고 그다음 차는 나중에 사시는 걸로. 아 그쵸 그쵸. 아니 뭐 렌트로 하셔도 되고. 그쵸. 네. 근데 저는 어머니 집이랑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차는 사실 있긴 한데 아 차는 무조건 있어야겠다. 네. 네. 근데 거의 안 타가지고 그쵸. 탈 일이 많이 없으시죠. 네. 좀 귀찮아요. 운전하는 귀찮죠. 거. 네. 맞아요. 저도 장롱면허여가지고 네. 운전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청아 씨와 저와 또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솔직하다. 솔직하다. 진짜 솔직하다. 네. 저도 지금 뭐 말하는 거 들으시면 네. 아시겠지만 약간 녹바꾸기도 하고 네. 좀 솔직하거든요. 네, 거짓말 하면 좋아요. 티가 나요. 아 진짜요? 맞아요. 약간 네. 눈이 저 어디 먼 산으로 가야 돼요. 거짓말 하려면. 아 맞아 저도. 아니면 애매하게 네. 애매하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네네. 한다거나 뭐 이렇게 활동하면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여기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막 그쵸. 예능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뭐 작가님들이 원하는 그런 캐릭터성에 있죠 그게 있잖아요. 알죠 알죠. 잘 모르는데도 안다고 다 된다고. 예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프레임 씌우고 맞아, 자연스럽게 맞아. 우리도 이제 뭐 미국에서도 빌보드가 지금 주목받고 이러잖아요. K-POP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청아 씨가 진짜 멋있거든요. 더.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또 청아 씨도 진짜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솔직하시고. 어떤 제가 그때 2호 달리기인가? 무슨 달리기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Mnet에서 했던 거? 아, 네네네. 그때 좀 힘드셨을 때죠. 네. 살짝. 맞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왠 제가 그런 거 다 겪었었으니까, 예전에.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이제 박경리 누나한테, 누나, 나 이제 이런 멘탈 쪽 선생님 소개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왜냐면 저는 예전에 회사 있었을 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셔가지고, 못해줬어요. 아, 이거 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아, 그쵸. 네, 할 수 있죠.
있잖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제작 쪽에만 신경 쓰다 보면 사이콜로지적으로는 안 되지. 그쵸.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그럼. 네, 뭐 멘탈이 지금 회사니까. 회사잖아요. 기업이고. 그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해야죠. 제 네. 몫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알려주셔가지고. 다행히 또 우리 대표님 자꾸 대표님 칭찬하게 되네. 너무 좋다. M&H 칭찬하게 되네. 아, 요즘 약간 칭찬 모드는 아닌데. 아, 그래요? 칭찬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그래도 좀 걱정이 되셨는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진짜 좋은 대표님이시다. 네. 난 이랬으면은 대표님 한번 안아드렸지. 안는 건 조금. 대표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건 아닌데 이제 서로 좀 오글거려하는 오글거리면 그냥 손만 한번 마주해서 사이파이브 정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맞아요. 사실 비즈니스 관계는 비즈니스에서 끝내야지. 그럼요. 너무 친해지죠? 에이. 더 싸워. 딱 이제 뭔가 좀 특별하게 통화 잘해보자. 뭐, 맞아요. 네, 뭐 한번 식사해요. 이럴 때만 이제 오케이셔널하게 가끔 만나고. 가끔 만나야 돼. 이렇게 하고 맞아. 이제 안녕히 계세요. 또 한동안 안 보고.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좋지. 그래야 좋지. 왜냐면 저는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제가 연습생 때 감정 소모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마 하장님도 그렇고 거기 회사 사람도 그랬을 건데 이제 이게 일인데 너무 이 경계선이 없는 거야. 형동생이고 친구 같고 가족 같고 아빠 같고 또 형 같고 이러니까 경계가 아예 무너지고 왜냐면 저희는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연습생 때 같이 살았어요, 대표님이랑. 진짜요? 저희 회사가 진짜 작았어요. 쬐깐해가지고 작아가지고 그쵸. 이제 숙소 해줄 그게 여력이 안 되는 거야. 대표님 집으로 연습생 때 숙소 생활을 했어요. 주룩. 사실 저도 그래서 진짜요? 진짜 멀리까지 다녔었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상관은 네네. 없었는데 네네. 네. 맞아. 이런 또 TMI가 있었죠. 라떼죠. 라떼. 그런 것도 있었고 아, 또 두 번째가 넷플릭스 자주 보신다 들었어요. 네. 아, 그럼 모두가 너무 재밌죠. 요즘 뭐 보세요? 넷플릭스? 요즘에는 사실 이제 이것도 TMI이긴 하지만 별아랑 다 아니까. 네, 제 팬분은 다 아니까 이제 열심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녹음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제 컴백하기 전에 깜짝깜짝 이렇게 인사 드릴 일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하느라고 제 앨범 녹음이 조금 밀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두세 번밖에 안 남아서 이제 앨범 녹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별아랑님이 너무 기대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죠. 내가 진짜 병아랑이라고 하면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오랜만에 컴백이라. 네, 맞아요. 네, 우리 청원 씨는 거의 진짜 이게 최초 스포죠. 컴백 스포는 그쵸 거의 공식적으로 그쵸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거의 첫 스포인 것 같고 우리 별아랑은 뭐 따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얘기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데 텀이 있죠 살짝 어떤 거예요? 빵빠레 얘기하는 게 괜찮죠? 아 괜찮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청아 씨 오늘 축하할 일이 너무 많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캐렌시아 이후로는 앨범이나 뭐 활동 진짜 정식 활동으로는 거의 1년 반 만에 컴백을 하는 느낌이라서 1년 반 만에 진짜 오랜만에 컴백이라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저도 기대가 돼요. 진짜 어떨까 청아 씨 이제 퍼포먼스를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또 최초 스포 하나 살짝 아주 살짝 너무 하시면 안 되니까 또 약간 우리 별아랑이 보고 싶어했던 여름 데뷔 초때 청아의 모습이 살짝 이만큼 생각날 수도 있는. 나 롤러코스터랑 그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처음에 약간, 냈던 곡이 이름이 갑자기 어떤 처음에 냈던 데뷔곡이 뭐였죠? 그 솔로곡. I Don't You Know. 그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약간 그 여름여름한 청아와 그런 예전에 청아의 모습을 좀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대표님도 좋습니다. 청아야 뭐 팬분들이 예전에 너의 그런 블링블링하고 뭐 청량하고 이런 청량하고.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우리 그걸로 그런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열심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곧 나옵니다.
나옵니다. 날짜는 나옵니다. 아직이지만 네, 미정이고. 조, 네, 조금 더 걸리겠지만 네네. 이제 막 뭐 이제 자켓도 찍어야 되고 아이고, 뮤비도 찍어야 되고 할 게 많이. 머리 색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네,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뀔 때쯤이면 네. 이제 뭐 이제 기사 나오고 그러겠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아니 우리 일본 나냐님도 여름 컴백 기대된다. 빨리 보고 싶어요, 언니라고. 아이고, 저는 네. 네, 진짜 그냥 우리 별아랑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진짜, 생각에 대면으로 이제 네, 너무 설레고 기뻐요. 진짜 기쁠 것 같아요. 네. 빨리 컴백해서 앞으로는 청아 씨가 진짜 1년에 두 번 이상 해줬으면 좋겠어, 컴백을. 아, 청아 씨 근데 힘드시겠지만 되는 데까지 네, 그만큼 그... 이제 팬분들은 너무 바라실 것 같아요. 아마 1년 반 기다리신 보람은 있으실 거예요. 대박. 네. 1년 반 네, 보람 기다리 있다. 네. 아, 역시 심심치 않게 준비를 했구나. 아, 얼마나 또 이렇게 됐길래 기대된다 너무. 다음에 네. 불러주시면 앨범을 네네. 이렇게 들고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빨리 시즌3를 해야겠다. 저희가 아. 사실 시즌2가 다음 주에 끝났는데 아, 진짜요? 3도 이제 근데 사실 반응은 3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아 사실. 진짜요? 네. 어떻게 해드려가서 아, 청아 씨 모시려면 3 해야겠다. 아, 네, 3 해주세요. 네, 3 해야 네. 청아 씨 딱 컴백해서 컴백 앨범 딱 받고 여기서 딱 듣고 얼마나 네. 좋아. 아우,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라디오여가지고 네네. 놀러 왔거든요 사실. 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사실 청아 씨에게 꽃다발 네. 사실 꽃다발 정도 선물을 했었어야 아유, 되는데 진짜요?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 없죠?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아, 칭찬 감옥에서 꽃다발이 막 느껴져요. 그래요? 꽃들이 막 앨범 나오시면 제가 앨범 나온 기념으로 네. 꽃다발 준비하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꼭 제가 준비해서 이거 녹화해주세요. 네, 녹화해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선물 받으셨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요번은 그걸 통치고 맞아요. 그걸 통치고 이제 다음은 꽃다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아, 리치몬드 아시죠? 제가 알죠. 연생 때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요? 연시 여기에요. 아, 회사 저희 맞아요. 이쪽이죠. 여기 가까워요. 그 인더울림 여기서 앞에 가깝거든요. 아, 아니, 네. 제 예전 회사도 네네. 편안했을 때 아, 빌라 바로, 있었었구나. 네, 바로 빌라라기보다 세탁소 네. 안에 세탁소가 반지하? 1층이었고 반지하? 지하, 네, 지하에? 지하에 있었는데 다 그렇게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청아가 다 세웠어. 아, 아니에요. 진짜 여기 대표님이 뭐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 대표님은 아니니까 네. 근데 진짜 청아 씨는 얻고 다녀야 되고 거기에 꼭 꽃가마 태워야 돼. 네. 차라도 차라 바꿔주세요. 네, 차... 요즘에 캐딜라 그거 멋있더라고. 고장 안 나는 걸로. 네, 우리 매니저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안 돼. 우리 하영이 지금 아마 공감하고 있을 거야. 끄덕이고 있죠. 우리 매니저 끄덕이고 있을 텐데. 우리 매니저님 끄덕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즘에 링컨 많이 타더라고요. 아~ 링컨 그거 큰 차로. 아유 그렇게까지는 좀 바라지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형 카니발 정도. 고장 안 나는 걸로 안 나는 이렇게 커튼 살짝 있는 걸로 있고 아 제발 자 고장 안 났고 그 다음에 좀 신형 카니발로 기름 안 기름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는 걸로 틀어주는 걸로 해줘야죠. 저 작년에 혜영이랑 저랑 진짜 진땀 뺐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컴백하셨잖아요 대부분. 네,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폭염이었잖아 작년에 완전 근데 막 너무 더운 날에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기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여기서만 이거는. 얘기할 수 있네요. 예,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얼마든지. 예. 대표님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고 알죠. 네. 아, 얼마나 철아 씨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아 씨를 위해서 공헌부터 하시고 아마 대표님 같은 사람 진짜 없어요. 저도 진짜 너무 리스펙합니다. 맞아요. 예. 혹시나 굿바이를 하게 되더라도 네네네. 좋은 굿바이. 굿바이 맞아요. 굿바이. 몇 년 안 남으시잖아요. 아 시점이시니까. 맞아요. 예. 거의 끝나가요. 네. 아, 그러면 좋은 굿바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초에 이번 달에 좋은 굿바이 굿바이 했거든요. 저한테 좀 많이 상담하시면 되겠네. 아, 네. 좋은 되겠다. 점을 알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아, 이어오면 가장 좋지만 뭐 굿바이 굿바이 하고 싶다 하면은 아 더워라. 더워라. 진짜 덥네. 아, 그럼 살짝 켜드릴게요. 네. 여기 생방송에 에어컨 키는 소리까지 나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리얼한 거지. 이게 리얼한 거지. 네. 이렇게 방송해야지 네.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 안 됩니다. 아 네. 그럼요. 자, 비소리는요 여러분 네. 설명해야 돼서 설명해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물 좀 드시고요. 네. 제가 이제 또 마지막은 또 저희가 반려견 사랑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오늘도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밤비 밤비 아라니. 밤비 아라니 너무 귀엽겠다. 네, 데리고 왔어요. 어떤 종류예요, 혹시 친구들이? 밤비는 이제 푸들이고. 푸들이고. 아라니는 네네. 뽀매인데. 뽀매.
자칭 제가 뽀아와라고 하는 게 뽀아와. 저 멀리 한 5대 조상님 중에 네네네. 치와와가 한 마리가 있을 거래요. 아, 치와와가. 네, 그래가지고 아. 뭐 디테일하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치와와랑 뽀메랑 네. 해가지고 이제 뽀메 아. 해가지고 이제 또 뽀메 해가지고 이제 또 뽀메 해가지고 아. 나온 이제 아란 이렇게 역사가 많은 친구네. 네, 역사가 오. 좀 깊은 친구라고. 역시 청아 씨처럼 역사도 많고 이게 그냥이지 않아. 뭔가 네. 서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끝나고 봐야겠네요. 네, 밤비 아란 인스타도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또 댓글도 써주시고 네, 예쁜 댓글. 저는 계정이 없는데 애기들 것만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기들이 예뻐하니까 계정까지 만들었어. 난 계정까지 만들진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네. 그 비밀번호나 그 아이디는 잘 몰라요. 회사에서 그게 해주셔가지고 관리해주시는구나. 네, 그렇죠. SNS를 안 해가지고. 근데 안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 아예 그냥 그런 논란 차단을 시키는 거죠. 네, 비밀 계정도 네.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과하게 네. 얘기하자면 눈팅. 맞아, 눈팅. 눈팅용 한 사람 있잖아요. 네, 눈팅용도 네. 있다곤 하는데 다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청아 씨처럼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완전 홍보용으로 했어요. 그냥 인스타 하나만. 저는 네. 진짜 오피셜. 저는 비밀번호도 몰라요. 아,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다 이제 그 톡으로 네네, 톡으로 매니저님한테 이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올릴게요 하면 아, 네. 그리고 가끔은 올라간 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래서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 네. 벼라랑이 얘기해 주거나 그때 아시는구나. 네, 아니면 댄서분들이 뭐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그때 아 올라갔구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돌과 다르잖아. 이게 청아 씨 매력이에요. 아유, 제가 소통을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오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런 소통 앱을 네. 그럼 제가 청아 씨를 계속 끌어낼게요. 네. 시즌 3? 3 가서 3 가서 청아 씨 딱 컴백해서 얼마나 멋있어. 계속 그래서, 하라고 아, 나 너무 좋아. 나 이렇게 해서 내가 든든하니까 네. 네, 청아 씨 버프 받을 테니까 네, 네. 자 그럼 제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화이팅 해서 자 여기까지 청아 씨와 저의 공통점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네, 이렇게 청아 씨의 명곡 또 듣고 왔습니다. 너무 명곡이에요. 어떻게 된 게 제가 캐린시아에서 네네. 그 진짜 너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아, 이 곡이었어요? 처음으로 수록곡 중에선 제일 아마 처음으로 고른 곡이 이 곡일 거예요. 이 곡이랑 7회라는 곡이 있는데 네네. 두 곡을 골랐었는데 이제 딱 틀어주셔가지고 역시 잘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청아 씨에 대해서 많이 센스가, 공부하고 네. 진짜 애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청아 씨 너무 잘 받아주시고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티키타카가 좀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따로 만나가지고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네. 이야기 좀 담소도 나누세요. 조언해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네. 좋은 서로 위민해야지 좋은 네. 쪽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좋아요. 네, 또 그런 게 좋으니까 네. 돕고 돕는 또 이제 돕는. 그런 삶 이잖아요. 네. 아, 그리고 더불어가는 더불어가는 사상이잖아요. 같이 더불어 가야지. 혼자 네. 다 먹으려고 한다. 그럼, 결국 그 욕심이 하루 부릅니다. 배탈나. 배탈나요. 배탈나고 인생은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부메랑이더라고요. 돌아오고 던진 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뿌린 대로 거둔다잖아요. 진짜 뿌린 대로 거뒀더라고요. 제가 너무 몸소 느꼈어요. 특히 작년에 올해도 많이 느꼈고 특히 제가 그래도 잘 살았다고 느꼈던 게 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뭐 매니저님들, 뭐 울림 출신 분들 그리고 뭐 우리 울림 분들도 그렇고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또 울림 대표님, 뭐 우리 이사님 같이 해도 원년 멤버들 너무 감사하죠. 그쵸. 네, 너무 감사하고 굿바이 예쁘게 굿바이 네. 했으니까. 저 네. 예전에 네네. 이거 생각나요. 제가 얘기해 주세요.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선배님 데뷔하시기 전에 네네. 드림 콘서트를 친구가 표가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드림 콘서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때 인피니트 선배님 네네. 그 팬분들이 너무 와, 인스피릿 분들 네, 너무 네. 대단하다. 네.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네. 데뷔 전부터 네. 우리 오빠들 데뷔하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맞아요. 사탕이랑 그 사진이랑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감동이다. 너무 막 땡볕에 막 친구가 너무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끌려간 상황이에요. 끌려갔구나. 사실 네. 쉬는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끌려간 거야. 네, 기숙사 살았어가지고 기숙사 쉬는 날에 끌려가서 이제 땡볕에서 힘들다 했는데 네네.
당 충전을 해주신 거예요. 어, 진짜. 인스피리언님께서. 아니, 또 이렇게 연이 있네. 우리 청아 씨랑 우리 인스피릿이랑 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꼭 여기 계실 테니까 제가 다 인스피릿이에요. 네, 네,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레몬사탕을 주셨나보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오빠들 데뷔하니까 꼭 예쁘게 네.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 막 진짜요? 하나씩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와, 너무 감사하다. 와, 진짜 팬분들의 노력이 진짜. 와 무시 못하는구나 진짜? 그래서 에이. 데뷔하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어? 나 알아 하고 이게 클릭을 했었던 우리 데뷔 전이었는데 네. 야 그... 청아씨가 우리 인피니트랑 또 저와 인연이 있었네요 네 그게 팬분들의 열정이 처음으로 느껴졌었던 게 인스피릿 네네. 분들이었어요 아, 그 팬사랑을 처음으로 느꼈구나 네. 아, 그 네. 애정과 열정을 네. 아, 와 이게 진짜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맞아요. 하면서 진짜 데스티니인 것 같아요. 운명이었나 봐. 인스피릿 분들을 그래서 네. 제가 인스피릿 분들을 애정해요. 애정합니다. 인스피릿 애정하고 너무 찐이었어가지고 찐이고 그때. 저는 별아랑 애정합니다. 어. 별아랑 너무 사랑해요. 감사해요. 별아랑도 너무 착한 친구들이라 너무 좋은 친구예요. 우리 네. 청아 씨를 더 빛나게 해주잖아요. 아 그럼요. 둘이는 영원해야 돼. 이제 간 속에 가서 같이 넣어드려야 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청아 가는 날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위로 근데 또 같이 소천하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네. 아, 네. 너무 그래서 인스피릿 분들한테 네네. 한번 감사하다고 오늘 꼭 해야지 했는데 네네. 까먹어버렸어 오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제가 기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팬분들의 아,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네. 인스피릿 덕분에. 예. 안 그랬으면 전 평생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예, 안 느껴봤으니까. 그쵸. 예. 왜냐면 제가 뭔가를 티켓팅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별아랑은 알겠지만 네네. 그냥 뭐 팬사인회라는 게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게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쵸. 그냥 예. 춤이랑 노래만 좋아하던 그냥 친구였는데. 처음 뵙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런 따뜻한 문화가 네네네. 있었구나라는 걸 네. 알았으니까 덕분에. 너무 좋다. 아니 청아 씨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진짜 더 감동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듣고 있는 지금 감사해요. 기억해 주시고 대단. 진짜 그 감동. 기억하시는구나. 아, 마음 따뜻해요. 기억하고 계신 게 점점 요요 감동이라고 다들. 완전 기억해요, 진짜. 저기 너무 있는 기억해요. 모든 썸블리들 인스피릿이 아마 다 듣고 있는 분들이 청아 씨 팬이 됐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네, 우리 청아 씨 이제 앨범 나오니까 만감망 우리 많은 응원 해줘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고 진짜. 아유, 청아 씨 더 잘 돼야 돼요. 어, 감사해요. 더 잘 돼야 할 사람이에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아 씨의 앞에 있는 장애물은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아유, 네, 치워드리고 저도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네, 치우고 시즌 3 시작할 수 있게 네, 같이 하자. 3에서 청아 씨 네. 나오면 진짜 그땐 더 잘 꾸며줘야겠어. 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청아 씨 이제 어제 온다는 얘기를 뭐 저번 주부터 들었지만 네네. 들어서 아니, 청아 씨 오는데 여기 스튜디오에 좀 꽃 생화를 좀 깔아주면 안 돼? 이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럼 로맨티스트시구나. 너무 그러면 TMI라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근데 괜찮으시죠 그런 거? 네. 네. 아니요 안 해줘도 돼요 추대해주시는 것만으로 아니 우리가 두 번째 시즌 3 하면은 깔아주자 3 아. 하면은 제가 깔아드릴게요 여기 책상 깔아드리고 꽃다발 드리고 아. 다 이렇게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아 너무 감사해요 꽃향 나게 그렇게 또 반겨주면 네. 또 기분 좋죠 그렇게 반겨드려야죠 네,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혹시 아니 우리 또 이게 블라블라 AB에서 하는 라디오예요 네. 블라블라 대표님 이름이 스티브라고 네네. 이제 가명이긴 한데 네네. 스티브가 진짜 청아 씨한테는 선물 하나 드려야지 내가 봤을 때 샤넬 귀걸이 하나 쏘아드려 아, 저는 네네. 꽃만으로도 너무 꽃만으로? 네. 아, 그러면은 꽃으로 일단은 많이 네. 꽃도 비싸니까 많은 꽃을 해서 이렇게 좀 여기에다가 전 많은 드릴게요. 양의 앨범을 들고 와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클로징할 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순삭이죠. 네, 아니 뭐 이거 대본 한 3장밖에 못한 것 같은데. 3장밖에 안 했고 우리 지금 코너를 2개 날려 먹었는데 그래서 시즌3 나와야 돼. 아, 그니까. 네, 시즌3 해서 나머지 해야 되니까. 우리 청아 씨를 진짜 잘 모셔야 돼. 아... 그때는 이제 진짜 레드카펫은 못 가더라도 뽑기를. 진짜 그냥 받아주셔도 돼요. 너무 네. 리치몬드도 받고. 아니요, 더 드렸어야 돼. 어, 아니요, 아니요. 왕관도 있어야 되고 진짜, 진짜 명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립스틱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 제가 건의해볼게요. 아, 럭스틱 필요해. 왜냐면 청아 씨 나오는데 아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시는데 샤넬 정도는 가져야지. 못 산다 진짜. 샤, 못 산다 정말. 못 산다. 근데 안 받진 산다. 않잖아. 아, 받지. 살아, 주면 받지.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청아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선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 막 추억들부터
것부터 네. 이제 뭐 반겨주시는 것부터 막 공통점 막 찾아주신 맞아요. 것부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주신 것부터 너무 다 감사드리고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PD님 PD님 또 강아지들 또 여기 스튜디오에 많더라고요. 세 마리 이제 세 네. 친구 있어요. 지금 완전 다섯 마리라서. 개판이에요. 개판이네요. 진짜 개판이네요. 강아지판이어가지고 강아지판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네네. 행복하게 막 앞뒤로 이렇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아, 나 청아씨 너무 네. 좋다. 이렇게 밝은 기운을 이렇게 놓고 갔잖아. 좋은 진짜. 에너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기 계시는 인스피릿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별아랑 이렇게 오랜만에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조만간 소통 많이 하면 하면서 이제 무대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즌 3 때 꼭 네,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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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청아 씨와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내일은 여자친구에서 솔로로 변신한 예린 씨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곡으로 우리 청아 씨가 부른 서울 체크인 OST 나만의 것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청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